차가웠던 1월이 지나가고 2월이 오면서 봄 날씨로 변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일교차가 심해인 채 적응력이 떨어져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기 쉬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는 따뜻하다 싸늘하다를 반복하는 일교차가 큰 날씨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환절기에 걸리기 쉬운 질병 네 가지로 감기, 알레르기 비염, 안구건조증, 심혈관 질환이 있습니다.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는다. 창문을 열고 집 환기를 자주 해준다.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따뜻한 물을 마셔 몸을 따뜻하게 한다. 환절기에 좋은 음식에는 면역력 올리는데 최고인 마늘과 면역 반응 조절에 좋은 생선, 그리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고추가 있으니 섭취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키세요. 그럼 모두가 건강한 그날까지 환절기 조심하세요.